후드도 떼시고 라쿤도 떼서 고객님들이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저는 안쪽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야상이면 면 100% 야상이면 춥지 않아요 하실 텐데 이게 혹시 춥게 느껴지세요? 정말 따뜻하게 보아퍼가 손이 미끄러질 것 같아요. 아예 가득하게 아예 내 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밍크 보아퍼 들어가 있는 옷 중에서도 이게 너무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서 녹아내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안쪽에 내 피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두께감 살짝 보시면 이 정도 돼요. 되게 두껍죠.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굉장히 젊어 보이게 야상을 즐기시되 안쪽에서는 퍼가 가득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 수면 그 잠옷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부들부들. 포근하게 입어보실 수 있고 안쪽에 내피는 다 떨어져요, 고객님. 그래서 좋은 건 겨울 아우터들을 내가 속 시원하게 정말 안심하면서 세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내피를 떼시고 후드를 떼신 다음에 그냥 손 세탁하세요. 면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부착해서 입으시면 돼서 정말 이거는 뭐가 묻어도 걱정이 없고 그냥 편하게 관리하시면서 입으실 수 있는 겨울 아우터. 겨울 아우터 중에 세탁이 이렇게 용이한 사실 아이템들은 거의 없습니다. 라쿤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블랙 컬러 입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충전재들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털이 주는 따뜻함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따뜻한 내피가 안쪽에 다 들어가 있어서 후끈후끈하게 입어보실 수 있고요. 이건 다 탈착이 가능하니까 이걸 뗐을 때는 고객님들 봄에 그냥 야상으로 입으시는 그쵸, 거예요. 봄, 가을에. 봄, 가을은 정말 그냥 야상으로 입으시고 라쿤을 보시면 머리가 다 넘어왔어. 보세요. 얼굴이 정말 폭 쌓일 만큼 이게 이렇게 밭은 게 아니라 굉장히 와이드하면서 끝쪽에 다 와이어가 있어서 모양을 다 잡아서 이렇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라쿤 정말 엄청나죠? 이 라쿤만 생각하셔도 우리 고객님들 9만 원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옆으로 봐도 예뻐요. 이 오동통한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모자를 썼을 때 더 여성스럽기도 하고 이 라쿤 퍼 때문에 겨울왕국 엘사 공주님 같아. 그렇죠. 얼굴 조각만 해가지고. 정말요. 스키장 가시거나 이럴 때 이 정도는 써주셔야죠. 그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라인을 살짝 잡아봤는데 이 야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으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직선의 라인이 아닌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제가 원피스를 딱 입었는데 뒷라인으로 살짝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살짝 V라인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저는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그냥 일반적인 직선의 약간 아우터들하고 약간 차별화된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약간 드레스 자락처럼 살짝 V존으로 떨어지는 건 다리 라인까지 생각해서 만든 거고요. 네. 라쿤 야상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스러움이 물씬 풍겨져 나와서 너무 보이시지 않아, 하지 않아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버튼 보시면 아예 3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너무 춥다 하시면 여기로도 바람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쵸. 3단계로 다 조절하셔서 입으실 수 있는 3단의 스냅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철에 이 아우터를 입으시고 춥다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야상을 잘 입으면 전지현 씨도 드라마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특히 40대, 50대 분들이 한 10살 이상은 약간 젊어 보이실 수 있는 아이템들. 그쵸. 약간 무슨 뭐 패딩이라든지 이런 느낌들하고 조금 다르게 젊어 보이실 수 있는 스타일. 지금 블랙 컬러 보셨고요. 소진 씨는 정말 오늘 그냥 평상시 입는 스타일 그대로 입었어요. 집에서 나온 그대로. 맞아요.